오늘은 일부의 환희와 격정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지난번에 그 몸을 경멸하는 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다 못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대목의 마지막 부분 다시 보면서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독재자의 지명 이렇게 했는데 조금 풀었습니다. 독재자를 지명하는 일. 자, 그럼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식이라든지 정신 이런 것들은 이제 본래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몸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작은 저기 뭐 생명체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것들의 어떤, 결과적인 그 종합.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기 지금, 독재자를 지명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 그 의지가 몸에서 비롯되는 그 의지가 서로 경합하면서 한 명의 대표자, 즉 전체 나머지 의지 작은 의지들을 다그 통합하고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수렴한다.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제시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재자를 지명하는 상황입니다. 지명하고 나면 이제 그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네, 그러나 이 선택이 우리의 지성에게 제시한 것 또는 이뭐 선별이 우리의 지성에게 제시하는 것 이미 체험이 사전에 단순화하고 동화시키고 해석했던 것은 어쨌든 이 지성이 아니다. 결국 지성의 작업이 아닌 몸을 구성하는 작은 생명체들의 작업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이 의지를 실행하는 것도 아니다. 네, 의지는 몸의 어떤 행동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몸을 구성하는 작은 몸들이 이제 실행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성의 의지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의지가 지성을 결과로 이렇게 산출해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즉 지성은 창백하고 얇고 극도로 부정확한 가치 표상과 힘 표상을 받아들여 살아있는 힘과 정확한 가치 척도로 번역하지 않는다. 자, 여기도 이제 순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창백하고 얇고 극도로 부정확한 가치 표상과 힘 표상. 이게 이제 지성 자신 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힘과 정확한 가치 척도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역이라는 겁니다. 반대. 살아있는 힘과 정확한 가치 척도는 의지에 대응하는 거겠죠. 여기 나오는. 이 앞에 거는 지성에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거꾸로 어떤 벌어지는 일을 파악해 왔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바로 이런 방식의 작동은 더 높은 모든 존재와 더 낮은 모든 존재의 서로 간의 행동 속에서 더 깊은 모든 단계에서 영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틀림없다. 뭐 이게 지금 의지들 간에 벌어지는 그 다양한 싸움과 그 의지가
결과적으로 종합해내는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여기 작은 의지들이 서로 지금 그 예를 들면 여기 더 높은 모든 존재와 더 낮은 모든 존재의 서로 간의 행동이라는 게 의지들 간의 다툼과 경합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결과를, 여기 이제 아까 독재자라고 했는데요. 결과를 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독재자의 그림자 같은 것이 지성이다. 또는, 영혼, 그리고,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더 아래로 가도,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승자를 가려내는 어떤 싸움과 투쟁이었다면 그 밑에 이거보다 더 작은 의지들이 벌이는 투쟁, 그 밑에 더 작은 의지들이 벌이는 투쟁 이런 것들이 있다는 식이죠. 그래서 더 깊은 모든 단계에서 영속해서 벌어진다라고 이제 추정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체험 가운데 이런 똑같은 선별과 제시, 이런 추상화와 협동 생각, 이런 의지, 언제나 아주 불확실한 의지를 특정 활동으로 되돌려 번역하기 따위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체험 중에 그 체험을 모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몇 개만 골라서 그걸 제시하는 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추상화라고 표현했고, 이때 추상화는 그 그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중에 몇 개만을 뽑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선별과 그렇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림이 아닙니다. 구상, 구체적인 것을 특징 같은 거몇 개만 뽑아내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추상화 또는 추상 작용 이고요. 그 다음에 협동생각. 이제 생각이라는 게, 여러 하부, 뭐랄까요. 주체, 실행자들이 함께 해내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런 의지, 언제나 아주 불확실한 의지를 특정 활동으로 거꾸로 번역하는 거. 네, 되돌려 번역하기.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건 풍부한 건데, 원래 그 중에 아주 몇 개만을 이렇게 뽑아내서 이게 그 체험 전부다라는 식으로 만드는 그 위조하는 방식. 카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조라는 말이 나왔었죠. 이미 말했듯이 몸을 실마리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치가 너무나 동등하지 않은 많은 지성의 팀워크를 통해 가치가 너무도 동등하지 않은 많은 지성의 팀워크. 그러니까 서로 가치가 어떤 건더 가치가 있고 어떤 건 가치가 별로 없고 그런 많은 지성들이 있어서 그게 팀워크, 협업을 한다는 겁니다. 즉, 오직 끊임없는 천겹의 복종과 명령을 통해서만 이 천겹의 복종과 명령이 이 작은 의지들이 수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서로 동등하지 않은 지성의 팀워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뭘 통해 가능하냐? 이런 팀워크, 또 천겹의 복종과 명령,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덕의 부단한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다.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라는 표현을 쓴게이 덕하고 관련이 될 겁니다. 이 덕의 부단한 연습, 연습하면 좀그 약하기도 한데 훈련 그래도 상관이 없겠어요. 위붕이라는 그 독일어 동사, 뭐 practice 영어로 하자면 그 정도 뜻일 겁니다. 자, 이제 덕이 부단히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몸을 실마리로 해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런 일들이 관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는가?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생명체, 작은 생명체들을 의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 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종과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미리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의지라는 거는, 뭐, 하려고 함, 또는 안 하려고 함, 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니체가 볼 때는, 명령과 복종. 명령할 수 있을 때는 명령하고, 명령할 수 없을 때는 그걸 따르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하려고 하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의지예요. 바로 이제 의지가 이런 일들, 명령과 복종이라는 그 어떤 서로 상반되는 두 종류의 그 상반되면서도 짝을 이루는 그런 활동과 관련이 된다는 걸 여기서 한번 짚고 갈수 있겠고요. 바로 이렇게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더 뛰어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이걸 이제 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 특징, 명령과 복종의 그 행위자, 뭐 수행자라고 할수 있는 그것을 이제 덕이라고 하고, 덕은 근데 오늘 살펴보게 되겠지만 많은 덕이 함께 있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풍지박산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덕을 가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독재자를 지명하는 일처럼 그덕 중에 이제 최상의 덕 또는 대문자 하나라는 말을 써서 하나의 덕을 갖는 게 최종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일단 몸을 그 분석의 실마리로 삼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했고 그런 접근법을 도덕적으로 분석한 거다라고 니체는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목이 이제 도덕과 생리학 그랬는데 이 생리학이라는 거는 몸에 어떤 대한 연구 또는 이 생명체에 대한 연구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생리학. 근데 그 생리학이 결국은 도덕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이 글의 내용에 따르자면 명령하고 복종하는 의지들 수많은 의지들의 관계를 통해 파악된다. 그러니까 생리학은 몸의 그 작동에 대한 객관적인 우리 생물학이 이제 많이 그러하듯이 그런 객관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또 실증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가자면 그런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뛰어넘는 뭔가 힘과 의지의 그 겨루기,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라는 맥락에서 이 도덕이란 말을 쓰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은 가치의 문제고, 승자와 패자, 그리고 명령과 복종,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투쟁과 뭐 갈등, 이런 것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정도까지 개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르침을
어느 정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수다 떨면서 나는 고삐 풀린 채 가르침의 충동에 몰두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자기가 막 혼자 연설을 한 거예요. 일종의 티칭, 강의를 한 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견디는 그 누군가가 있어 행복에 넘쳤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바로 그 누군가라는 게 바로 뒤에 나오게 될 아리아드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아드네는 그것을 더 견디지 못했다. 즉,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즉, 나의 가르침에 대해 또는 뭐 그것의 내용을 더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리아드네가 누구냐? 이 아리아드네는 좀 복잡해요. 이게 이제 그 아테네의 왕자인 그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입니다. 그 괴물은 미노스, 크레타의 왕이거든요. 이 미노스가 건설한 어떤 미궁인데요. 미궁에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반은 머리 쪽은 소고, 몸 쪽은 사람인 그런 괴물입니다. 아마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미노스와 왕비 파시파의 딸이 아리아드네인데, 또이 파시파 애가 황소와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낳은 일종의 뭐라죠? 사촌, 외사촌에 해당하는 아니, 사촌이라기보다는 남매네요. 이제 아빠가 다른 그 남매가 이 미노타우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아드네의 아빠인 미노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열받았죠. 그래서 이제 미궁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바람펴서 낳은 그 자식인 미노타우로스를 이제 가둬둡니다. 이 테세우스라는 왕자는 전승에 따라 좀 복잡하긴 한데요. 결국 이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려고 이 크레타 섬에 와서 그 미궁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목격한 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아리아드네가 실 타래를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실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찾아가서 괴물을 죽이고 그 실을 다시 따라서 나오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테세우스는 이 괴물을 죽이고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리아드네와 함께 크레타 섬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일행이 이제 도달한 곳이 낙소스 섬이에요. 낙소스. 근데 거기 잠든 사이에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이 배신자죠. 이 테세우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 버림받은 아리아드네를 발견하고 이제 결혼한다. 이제 그게 대략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되게 세련되게 소개해드리진 못했네요. 하여튼 여기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 테세우스, 그리고 아리아드네, 그리고 디오니소스. 이건 제가 하나 적어드린 게.
여기 이제 셋이 결국은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이 디오니소스가 이 버림받은 아리아드네와 결혼한다. 요 삼각관계 요게 니체한테는 굉장히 큰 모티브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제 바그너와 바그너의 부인 코지마 그리고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셋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걸 편지 뭐글 노트 이런 걸로 남기기도 합니다. 즉 테세우스가 그 나쁜 놈 바그너고 그 코지마가 이 아리아드네고 니체 자신이 디오니소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상이었던 거죠. 아무튼요 여기서 이제 아리아드네가 등장하고 그 아리아드네가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라는 이 노트거든요. 노트 85년의 노트 상황만 갖고는 이게 이제 뭔 상황인가 우리가 그 자체로 알 수가 없는데 이 아리아드네가 그걸 견디지 못했고 내가 처음으로 낙소스에 체류할 때이 일이 있었으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낙소스에 체류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 아리아드네를 테세우스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에서 이제 구해서 결혼하게 되는 그 시점하고 연관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신화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언제다라는 건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이었다. 뭐 이걸 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 낙소스라는 용어가 이제 그 지명이 나온 게그 신화랑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니체 혹은 그 자라투스트라 뭐 자라투스트라가 나오진 않으려나요? 하여튼 그거하고 서로 엉켜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짚고 갈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더 이야기를 견디지 못한 아리아드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선생님, 당신은 돼지 같은 독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돼지 같은 독일어. 이 꽉꽉꽉꽉 되는 꿀꿀꿀. 네, 그런 이제 아주 뭐라 그러죠? 저질 질이 안 좋은. 자, 그러자 이제 나는 기분 좋게 답했다. 독일어? 그저 독일어지요. 내 여신이요. 네, 돼지는 놓아주세요. 아마 이게 돼지를 놓아주라는 게 독이 지금 니체가 구사하고 있는 이 독일어와 그 독일어를 수식한 돼지 같은 독일어라는 말에서 돼지 같은을 좀 빼달라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걸로 볼수 있겠죠. 당신은 섬세한 것을 독일어로 말하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섬세한 것이란 건 강의의 내용이죠. 이 강의의 내용은 몸을 실마리로 해서 그러니까 이 실마리라는 것도 그 아리아드네가 그 실타래를 이 테세우스한테 선물해서 그로부터 괴물을 죽이고 미궁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마리라는 표현이 아리아드네하고 직결돼 있죠. 그리고 이 미로와도 같은 미궁 미로보다는 미궁과도 같은 그어몸 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끔 또는 미궁을 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찌 보자면 지금 몸이 실마리가 된 거니까요. 분석하려는 그 대상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뭔가 이게 삶,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미궁에서 몸을 실마리로 해서 지금 몇 가지 그 결론을 이끌어낸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걸 이제 섬세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섬세하다. 그래서 그걸 독일어로 말하는 게 어렵다. 독일어에 대해서는 제가 그 초반에 니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떤 뭐라고 그랬죠? 그 독일어로 이 짜라투스트라를 뭐 쓰다니 되게 이제 나쁜 언어, 거친 언어, 북유럽적인 언어, 어떤 추위의 언어, 그런 언어로 니체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하고 또 연관시킬 수 있고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자, 아리아드네 당신은 섬세한 것을 독일어로 말하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아드네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섬세한 것들이라고요? 그러나 그건 단지 실증주의에 불과했어요. 이 갑자기 실증주의가 왜 나왔을까? 네.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영어로 하자면 포지티비즘이거든요. 포지티비즘. 포지티비스무스. 자, 요런 그 표현을 아리아드네가 되게 뜬금없긴 해요. 왜냐하면 신화 속의 인물인데 아주 최근에 어떤 학문 그 경향, 학문 방법인 이 실증주의를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이 실증주의라는 말은 그럼 뭐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뭐, 요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때 얘기하는 실증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아리아드네 입장에 따르면 당신이 생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해명하려고 한 거에 불과하다. 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모르는데, 긴 코의 철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설명은 좀 이해가 돼요. 100개의 철학에서 나온 개념의 혼합이자 개념의 오물이죠. 여전히 뭘 바라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두루두루 잡탕이라는 겁니다. 이 저기 증거를 댈수 있는 그래서 실증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그냥 쌓아놓은 것일 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 보석들이 있으면, 그걸 꿰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꿰어야 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목걸이가. 그런 것처럼, 잘 꿰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발견한 것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에, 그러니까 잡동사니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아리아드네가 평가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읽은 그 대목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때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테세우스를 미궁을 관통해 이끌었던 유명한 실로 참을성 없이 놀이하고 있었다. 자, 이 참을성 없이 놀이하고 있었다. 이 뭘까? 이 실로. 그러니까 실은 갖고 있다는 거죠. 미궁을 그 테세우스를 미궁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준 그 실은 갖고 있는데 그걸로 참을성 없이 놀이했다. 그럼 아마 이 실이 엉켰다. 네? 실타래가 엉켰다. 그런 정도 뜻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좀 정돈을 해보자면, 앞에 가르침을 이제 니체는 또 이제 디오니소스의 뭐랄까, 대변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나름 열심히 분석했고, 그것을 생리학, 그리고 실증주의와 구분되는 이제 도덕의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아리아드네는 그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이해하는 걸 견뎌내지 못하고, 그걸 실증주의, 그냥 생리학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니체는, 이 아리아드네가 그 실로, 미궁을 빠져나오듯이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오히려 실타래를, 서로 섞어버렸다. 이제 실타래가 꼬이면 풀기 참 어렵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드네의 철학적 수련이 2000년 뒤처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이렇게 그 아리아드네가 얘기함으로써 지금 니체 자신은 최소 2000년 더 앞서갔는데 그에 반해서 아리아드네는 그렇지 못했다.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라는 형태로 말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참 어렵죠. 요게 앞부분까지도, 몸과 의지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참 어려운데,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뭐, 굉장히 신화적인 상황과, 비유와 뭐,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얘기를 맺고 있으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니체를 읽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단순한 그냥 적어놓은 노트 한 구절도 이렇게 해석이 만만치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번역의 문제와 또 별개로 이 소개해드린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이 그 사실은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니체의 다른 텍스트들에 다 적용된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니체의 글들은 오늘 보신 요 저번 시간하고 이제 오늘 보신 요런 어떤 특성, 서술상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깔끔하다는 건그 설명이 자세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들여서 좀 해석하라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빨리 끝내려고는 했는데 역시 요 해석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조금 시간이 약간 이르지만 지금 잠깐 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오늘의 본격적인 이 환희와 격정 주제를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